족발. 확장했구나. 너무 통닭이 없네. 떡도 팔고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좀 찍어도 되죠? 찍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덕포시장에서 사온 예, 김치전, 예, 그리고 전구지, 부추전, 김밥. 그래서 이거 1,500원, 1,500원, 김밥도 한 줄에 1,500원. 그리고 이거 튀김이랑 이런 전류는 3개 2,000원. 예, 잘 먹을게요. 오, 보시면 당면만 나온 게 아니고 야채 같은 거 어묵 올라오셨나? 맛있네. 김밥은
시금치, 햄, 오이, 단무지, 그리고 어묵. 그래도 맛있어. 단적도 별 게 없는데 맛있네. 가격이 오른 건데, 원래 뭐 1,000원, 1,000원, 김밥도 1,000원, 이런 거 다 500원. 물가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 올랐어도 가성비 맛집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1,500원 싸지. 고추튀김이 생각보다 괜찮고, 야채랑 어묵으로 해가지고 맛이 당면보다 훨씬 맛있어요. 밥은 좀 평범하긴 한데. 치즈? 치즈? 응? 치즈. 오, 재밌네. 저는 진짜 하면 이거 주당들 엄청 마시겠네. 날파리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김밥은 내가 찾은 곳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가성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 공장 슈퍼에서 파는 김밥인데
참치김밥 2,500원에 졸라 맛있어요, 진짜. 답답하면 동태전인가? 맛있다. 여기도 사장님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타용했어. 아무 새끼 있는 거. 원래는 거부하시더라고. 음식도 적은데 뭘 이거 찍냐면서. 그리고 대박김밥집은 못 찍었어. 아니 거부해서. 잠깐만. 난 당연히 그건 줄 알았더니 부추구나. 맞지? 정정. 난 처음에 색깔만 보고 시금치인 줄 알았는데 부추네. 부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요즘에 고추 튀김에
난 뭐 그냥 당면만 넣었잖아. 근데 야채랑 어묵으로 생각보다 맛있어요. 김밥보다는 전 튀김류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었어요. 바이바이.